안녕하십니까. 네. MZ세대의 취업법, 공공기관 취업문, 생각보다 쉽다라는 책을 쓴 작가 김동선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처음에 입사한 기업은 외국계 보험회사였는데, 네네네. 그 보험회사의 어떤 그 조직 문화가 너무 안 좋아서 예. 술을 뭐 자주 먹고, 네. 그다음에 말도 좀 말씀도 좀 함부로 하시고 진짜 상사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약간 회의감을 느껴서 과감히 퇴사를 하고 네네. 그 이후에 공공기관으로 방향을 돌려서 네. 그렇게 이제 취업을 쭉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런 노하우들을 네. 저만 알고 있기에 좀 아깝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은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야, 외국계 보험회사, 그리고 공공기관 하면은, 조직 분위기가, 공공기관에서 뭔가 빡빡하고, 더 뭔가 위계설도 있고,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나 보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서울 본사는 확실히 괜찮아요. 근데 지사 같은 경우는 다르더라고요. 예, 서울 아무래도 외국인들하고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은데, 지사는 오랫동안 거기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문화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 그러면은, 언제, 몇살때 퇴사하셔서 공공기관 다시 입사하신 거예요? 제가 2017년도 2월 달에 졸업했고요. 거기 입사한 거는 2017년 1월 달에 입사를 해서 2월에 중순에 나왔습니다. 네. 그럼 그때 몇 살이었던 거죠? 26살? 26살이었습니다. 아, 그럼 나이가 엄청 많지 않았네요, 그래도. 그냥 남들 이제 취업하는 그런 나이? 네, 그죠? 바로 운이 좋게도 그렇게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그럼 이제 됐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뭐, 외국계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선택지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공공기관 외에도 뭐 공무원 시험 본다든지, 아니면 일반 사기업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른 뭐 보험 회사 간다든지. 근데 공공기관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좀더 조직 문화가 좀 수평적이고 오히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봉도 찾아보니까 나름 나쁘지 않더라고요. 좀 괜찮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아, 그래서 괜찮다 싶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 가장 큰 장점이, 제가 지방 국립대를 졸업했다 보니까 그런 지역 인재 가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에서 좀 가점을 받아서 취업 확률을 좀 높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쓰신 책 제목이 공공기관 취업문 생각보다 쉽다잖아요. 근데 뭐 얼마나 쉬운 건가요? 아니 이제 작가님께서 한 번에 이제 합격을 하신 거죠? 운이 좋게도. 얼마나 쉬운 거예요? 사실 좀 이렇게 쉽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조금 어떻게 저를 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책 제목을 지은 이유는 조금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또 그리고 실제로 공공기관 취업이 나름 좀 쉽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기업과 다르게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블라인드 채용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주로 채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 학력이라든지 어떤 나이, 뭐 성별 이런 거를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고 제외하고, 오로지 능력과 그런 실력으로만 평가해서 이제 인재를 채용하겠다, 그런 평가 시스템이거든요. 채용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조금 강점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공공기관 쪽으로 좀 취업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계속. 아,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게 진짜 블라인드가 맞냐? 이런 데 의심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럼 실제 뭐 동기분들이나 이런 분들 봤을 때, 뭐 학벌이나 뭐 나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편차가 있었던 건가요? 편차가, 제가 그 어떤 공공기관에 입사했을 때, 당시에 동기 중에 좀 저보다 한참 형인 분이 있었어요. 그때가 2018년도였는데, 그때 당시 34살인가 그랬었어요. 오, 와, 신입사원인데. 많았네요. 그래서 크게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진짜 자기소개서와 어떤 면접에서 어떤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께서도 실제로 뭐그 면접이나 필기시험이나 이런 거 서류조차 봤을 때도 전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을 받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는 느낌 들었나요? 네, 맞아요. 실제로 자기소개서 문항도 뭐 그런 거에서 절대 작성하지 말라고, 본인의 뭐 부모님 직업이라든지 뭐 학력 이런 거를 적으면 오히려 감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저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제 뭐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뭐 취업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뭐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단은 사기업 이건 다 알죠. 대기업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공무원 아니 그렇죠, 공직에서 공무원도 많이 준비를 하죠. 일을 하는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공공기관 하면은 뭐 한전
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한전이죠. 예, 뭐 한수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떠오르지. 근데 실제로 근데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종류가. 네, 거의 300개가 넘어요. 전체를 그쵸, 그쵸. 합치면 공공기관은. 네. 네.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공공기관 뭐뭐인지 한번 이름을 네. 대주실 수 있나요? 살짝 네. 뭐 공공기관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친해 직장이라고 말을 네, 많이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중에도 제가 이제 근무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쉽게 말해 연구원이라고 네네. 하는 무슨 무슨 연구원. 네네. 거기가 사람들이 나름대로 좀 잘 모르는데 근무 환경이 나쁘지 괜찮아요. 연봉도 나름 괜찮고 뭐 복지라는 이런 기본적으로 네. 그런 것도 괜찮고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이 네.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지사로 발령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서울인데 네. 부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출연연구기 같은 경우는 네. 한 곳에서 거의 계속 근무를 해요. 뭐 그런 장점도 있고 나름. 네. 그래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또 이제는 사람들이 좀 알아서 네네. 과거와 달리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이직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같은 공공기관에서 네. 공공기관으로 그 정출연으로 예,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지 그 공기업 그러니까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네. 정부출연연구기관 그 사이에서 네. 그 격차 큰가요? 뭐 연봉이나 복지 이런 것들이? 네,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이에서도 네. 격차가 조금씩 있어요. 제가 근무했던 곳은 네네. 연봉이 그래도 앞자리가 4였던 곳이었는데 네. 신입사원치고는 나름 그쵸. 괜찮은 연봉이었고 네. 네. 좀 낮은 데는 3천만 원대 한 초중반 이런 데도 있고 좀 격차는 있습니다. 네. 이제 책에서 이제 공공기관의 유형을 이제 세 종류로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유형들이 있는 건가요? 세 종류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쉽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공기업도 또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면은 시장용 공기업과 네네. 그다음에 그 준시장용 공기업 네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그거 이제 나누는 기준은 자체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네. 그 공기업들이 네네. 어떤 사업을 통해서 네네. 이제 추가적인 수입을 네네. 창출을 하느냐 네네. 그 비율에 따라서 그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럼 비율이 그 퍼센트에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85% 이상이면은 네네. 시장용 그 이하면은 이제 준시장용 이렇게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적자 폭이 마이너스 15%까지는 그래도 시장형 그것도 더 크면 이제 준시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는 아니고 네네. 이제 그 비율에 따라 수입 그러니까 그 기간마다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넘으면은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의 총 네네. 자체 수입 비율이 네. 85%를 넘냐 아니면 안 넘냐 그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네. 그 기간마다 좀 상이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시장형과 준시장형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건가요? 대표적인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한국전력 같은데 네. 그리고 이거는 시장형인가요? 한국전력은 시장형, 한국전력은 시장형이에요. 네,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준정부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준정부기관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기금관리형이 있고 네. 위탁집행형이 있어요. 대부분이 위탁집행형이고 기금관리형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런 데가 기금관리형이고 뭐 위탁집행형 같은 경우는 뭐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공단, 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네, 이런 데가 있고 제가 실제로 근무했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네. 마지막으로 기타공공기관 기타고 네, 총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공공기관 하면은 보통 네. 생각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년까지 절대 안 잘린다.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절대 안 망한다. 이 두 가지가 맞나요, 일단? 일단은 당장은 네.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네. 안 잘린다고 하는 부분도 네.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IMF 때 네. 그때 구조조정을 공공기관도 했었어요.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일부 직원들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모르지만. 희망하는 사람 나간 거 아닌가요? 아니면 다 나간 거예요? 강제로 내보낸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이제 물론 희망을 받았겠지만 네네네. 그때 일부 좀 나가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네네. 그런 부분에 구조조정도 있었지 않나. 네. 네. 그래도 이제 큰 문제 없으면 일단 안 잘리는 건 확실하죠. 그럼 이제 공공기관이 아까 한 300개 정도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약간 선호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대기업들 보면은 뭐 탑티어도 있고 삼성전자, 세카티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것도 있나요 여기도? 당연히 있죠. 그럼 이제 뭐 탑티어에 속하는 기업들은 어딘가요? 탑티어에 속하는 기업은 뭐 금융 공기업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흔히 말하는 A매체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10월 달에 회계시험 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네, 뭐 그런 기관들, 뭐 예금보험공사 뭐 이런 데 그런 데가 이제 조금 탑티어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실제로 그, 거기는 들어가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럼 그 밑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그 밑에로도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국수산공사, 한국조폐공사, 뭐 그다음에 한국전력 이런 데 여러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이 학생들이 잘 모르는 이유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공공기관 말고 전체적인 기업을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도 취업 준비를 해봤지만 학교에서는 사실 그런 지식을 가르치지 않죠, 절대. 아, 그쵸, 그쵸. 혼자, 결국은 혼자 스스로 모든 걸 준비해야 되고.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래요. 물론, 먼저 취업한 선배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것조차 어려워하는 친구들 좀 있더라고요. 그쵸, 어렵죠. 그래서 결국 혼자 이제 스스로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런 어떤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직무 지식,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경험도 없고.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실 때 어떻게 좀 정보를 취득하고 하셨나요? 저는 일단 선배들을 많이 만났고 학교에서 열리는 취업 설명회는 거의 다 갔어요. 4개 포함해서 대부분 참석을 해서 정보를 얻었고 그다음에 저는 방학 때마다 여러 일들을 했었어요. 뭐 중소기업 인턴도 해보고 뭐 대기업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사무구조 그러면서 좀 나름 경험도 쌓고 지식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수없이 많이 했던 활동 중에서 정보 취득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경로랄까요? 방법? 뭐였어요? 가장 좋은 거는 근무하시고 있는 어떤 내가 관심 있는 기업에 가가지고 지사에 가가지고 거기에 계신 현직자님과 이제 어떤 인터뷰를 한 거.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고. 어떻게 연락을 했어요, 그걸? 제가 취업 준비생인데 대학생인데 한번 방문해가지고 어떤 정보도 같은 거를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되시면은 잠깐 방문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뭐 메일로요 아니면 전화로요? 전화로.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요? 전화번호 이제 찾으면 나오잖아요. 아,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데 어떤 땡땡 지사 지금 나오니까 찾아가지고 연락을 드리고 지금 찾아가서 면담 같은 거를 간단하게 바쁘시니까 한 30분 정도 하고 정보를 좀 얻고 실제로 제가 그런 것도 했을 때 면접 가서 그런 걸 어필을 했어요. 사기업 같은 경우도 면접을 많이 갔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면접 갔는데 그럼 보통은 이제 그 전화를 하면은 보통의 반응은 어때요? 이게 뭐 웰컴이에요? 아니면은 다 거절하는데 한번 해주고 뭐 이런 건가요? 정 바쁘시면은 거절하시는 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환영하세요. 아, 이 회사에 진짜 관심이 있는 학생이구나 친구구나 하시면서 잠깐 시간 내주실 수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지가 있으면 다 되는 거네요. 일단 본인의 의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취업은. 근데 취업에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입사 자기소개 잘 쓰고 그냥 뭐 시험 준비 잘해서 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데 이 나는 누구인가를 좀 강조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취업 준비 서적 중에서는 제가 최초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자기소개에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취업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나를 아는 것에부터 이제 출발을 하더라고요. 내가 과연 어떤 지식과 역량이 있고 어떤 경험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리고 나는 어떤 걸 할 때 좋아하는지 사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해보면 좋은데 이런 거를 고민해보는 시간도 없었고 하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작가님 혹시 이런 경험,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해봤죠. 해보셨죠. 굉장히 특별하시니까 해보신 건데 전 남들과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면은 확실히 자기소개서 쓴 데도 도움이 되고 그 자기소개서 질문 중에도 성격의 장단점을 적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수월하게 적을 수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그냥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쉽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지식 경험들을 어떤 마인드맵 형식으로 쭉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좀 의미 있는 경험을 출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녹여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마인드맵을 그릴 때 뭐
지시? 뭐 한 가운데 뭐 나 이렇게 써놓고. 써놓고? 예, 지시. 지시? 경험? 아, 이렇게.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아, 계속 가지치게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아,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내가 몰랐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찾을 수 있고, 오. 아, 이걸 또 어떤 질문에 활용해야겠다.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취업을 하기 전에, 네. 준비생들이 그런 시간을 꼭 네.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아, 근데 그 책에서, 아, 저는 책 처음 읽었을 때, 제가 작가님 나이를 알 수가 없어서 가지고, 네. 좀 나이가 많으신지 적으신지 모르니까, 이제 뭐 사실 이런 질문 넣긴 넣었는데, 요즘 이제 대학생들, 뭐 요즘 상담 이런 것도 하시죠? 상담이라고 이제 취업 컨설팅이라고 할 때 그런 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뭐 대학생들 이제 많이 만나보실 텐데, 요즘 취업은 얼마나 치열한가요? 뭐 원래 저희 때도 치열했고, 작가님들도 치열했을 것 같은데, 요즘 뭐 더 치열해졌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사실 그 정부가 이번에 바뀌면서 3월 달에, 그래서 공공기관 이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조금씩 한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취업준비생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워를 줄인다고 하니까 아. 네. 특히 제가 이제 입사한 행정직 같은 네. 경우에 더 줄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앞으로 경쟁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취업 준비할 때도 공공기관을 희망하는 준비생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았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공공이 아무래도 사격과 다르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잘리니까 일단은 안 잘리고 안정적이니까 적절한 그런 연봉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전보다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300개나 되는 이제 공기업들 쭉 보면은 진짜 지방에 이름도 잘 모르는 처음 들어보는 공기업도 있잖아요. 지방 공기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지방 출연 기관들도 있고 뭐 그러면은. 약간 그런 데들은 뭐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미달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실제로는? 저도 지방 이제 공공기관을 지원을 했던 적이 있는데 나름 또 경쟁률이 다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 그 지역에 또 사시는 분들이나 뭐 네, 그런 데 노리는 또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경쟁률을 공공기관 전반적으로 높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신인의 시장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나름 전략적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기업을 추려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저도 분명히 이제 진짜 평범한 사람인데 얼마든지 취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번 책이 어쨌거나 공공기관의 취업에 대한 책을 쓰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제가 딱 그 뭐 내용도 읽고 제목 봤을 때는 뭐 일반적인 사기업 대기업과는 좀 다르니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잡아서 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기관의 자소서는 사기업의 자소서는 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공공기관하고 사기업의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른 것부터 출발하는데 사기업은 말 그대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쵸. 창출해야 이제 결국 영위를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기업의 자기소개서는 키워드가 뭐 고객 만족, 뭐 아니면은 뭐 매출 향상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회사다 보니까 또 직업 윤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리고 쭉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소속 이제 동료들과 어떤 인간관계 뭐 조직 적응력 아니면 뭐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주로 묻는 질문들이 나오고 당연히 전반적인 방향이 다르고 쓰는 방향이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이 탄생된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는 인재가 다른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릅니다. 아유 그 조직 이런 거 적응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계속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공공기관 자기소개서 아마 좀 쓰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유형화가 돼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NCS에 이제 기반으로 자기소개서 문항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 좀 비슷비슷하구나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이제 공공기관 자기소개서에서 다 똑같진 않겠지만 뭐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 지 뭐 유형들 이런 거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많이 봤던 질문 중 하나는 직업 윤리 아무래도 뭐 청렴이라는 그런 직업, 그 키워드가 있잖아요. 청렴 뭐 책임감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쓰는 직업 윤리 부분이 질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질문이 뭐라고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가치관이 어떤지 설명하면서 그러면 그런 직업 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생각을 작성을 하고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작가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작가님 본인의 사례나 아니면은 작가님 컨설팅을 해주는 사례나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보통 네. 청렴을 키워드로 적었는데 네네. 제 가치관이 네. 뭐 제 생활 신조가 정직이다. 그래가지고 정직과 관련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공공기관도 청렴과 이런 청렴한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 저도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입사했어도 항상 이제 청렴한 태도로 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포부를 살짝 써주면서 그런 식으로 작성하기 가장 좋습니다. 네. 뭐 두 번째로는 이제 갈등 해결에 네. 관한 질문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아무래도 회사라는 곳이 다른 사람들과 일을 그쵸? 같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네. 그쵸, 그쵸.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사격도 마찬가지지만 네, 네, 네. 그럴 때 네. 본인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런 갈등을 문제를 해결했고 그다음에 그런 행동을 통해서 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런 건 어떻게 답변해 줘야 돼요? 그런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스타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아, 예, 예.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예, 들어봤습니다. 예, 예. 스타 기법이 뭐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 어떤 약자인데 네. S는 앞에 시츄에이션, 네, 그 상황이라는 네. 뜻이고 네. 그다음에 T는 이제 태스크, 네. 과업이라든지 일 그쵸.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A는 액션, 네. 본인이 했던 행동,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R은 네. 리절트를 의미합니다. 결과. 그쵸, 그쵸, 예. 예. 그래서 그런 일련의 어떤 스타 기법으로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 스타 기법 따라 써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내가 일할 때 이제 어떤 회사 일할 때 이러이러한 경험이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다. 갈등 상황이 있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나는 어떤 행동을 뭐 소통과 배려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런 행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네. 뭐 이런 느낌의 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작성을 하면은 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NCS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제가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 NCS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NCS는 이제 정확히 뭔가요, 이게 NCS가? NCS가 예,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해가지고 예, 정부에서 네. 사실 그 NCS를 도입하기 전에는 네. 그 공공기관이 다 취업을 하는 그 전형에서 네. 다 달랐어요. 아, 다 제각각? 네, 다 제각각이었어요.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왜냐면은 그게 되기 전에는 취업 준비 생들이 다 이제 준비를 그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죠. 300개 안 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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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NCS라는 거를 공공기관 시험에 이제 필기 시험에 이런 데 도입을 해가지고 좀 유용하게도 뽑자. 하는 식으로 201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네네.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NCS가 필기시험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NCS가 어떻게 보면은 사기업의 어떤 그 직무능력 검사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과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다른 점은 네. 그 공공기관 유형에 맞는 문제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네. 한국전력은 이제 전기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질문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시로 해가지고. 뭐 전기 관련 질문. 네, 그래프, 도표,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나오고. 물론 사기업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도표 관련된 뭐 회사 관련된 네네. 질문이 나오겠지만, 네. 이제 공공기관은 좀 더 유형화 시켜가지고 의사소통, 뭐 문제 해결, 이런 유형화가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나옵니다. 문제들이 나옵니다. 네. 그 NCS는 준비를 이제 하면은 점수가 올라가는 단 시험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뭐 좀 IQ 테스트처럼 선천적으로 뭔가 결정되어 있는 시험인가요? 어느 정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NCS 공부를 네. 무작정 많이 한다고 해서 실력이 월등하게 향상되는 시험은 아니라고 이제 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책 한 권 괜찮은 걸 하나 골라서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나오잖아요. 그 부분만 좀 더 중점적으로 또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책을 더 풀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보통의 이제 취업 준비생들은 이 NCS 공부에 얼마만큼 공부를 해요? 어느 정도 기간을? 보통 네. 저는 이제 꾸준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네. 이제 시간을 잡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6개월, 1년 이상 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나 해야 돼요? 네. 야.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근데 네. 이제 준비생 분들마다 네.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NCS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은 네. 이제 공공기관 전공시험이랑 따로 보는 건가요? 전공시험을 보는 경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네, 있습니다. 아니면 면접으로 가는 거고. 네, 면접을 그렇죠. 보는 게 있고 1차 면접, 2차 면접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전공시험을 보는 곳은 네. 뭐 어떤 걸 이제 이 전공시험을 보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에 지원했던 네. 그 전공의 시험을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네. 예금보험공사는 네. 경영, 네. 뭐 아니면 법행정 이런 네. 과목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은 본인이 지원한 그 전공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제가 뭐 경영을 지원했다. 네. 뭐 경영 관련된 뭐 경영학 아니면 뭐 경제학 이런 관련된 전공 시험이 나오고 네네. 그 문제 유형은 네. 뭐 서술형도 나오고 객관식도 나오고 네네. 단답형 이렇게 아. 섞여서 나옵니다. 이거는 뭐 네. 학교에서 배운 그 전공 과목에 대한 게 네, 그런 과목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위주로 이제 해가지고 나오고 네. 난이도는 근데 그 공공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네네. 아까 말씀드린 A급 공기업이라고 네. 하는 데 있잖아요. 네. A급 이제 그 매치 네네. 그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회계사나 네. 이제 뭐 그런 수준의 시험으로 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네 그래서 네. 대부분의 이제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면은 네네. 그런 거 솔직히 좀 장기간 준비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본인의 전공이 그쪽이 아닐 수도 있고. 네, 그쵸, 그쵸.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네. 조금 그 아랫단계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것도 네. 괜찮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내가 만약에 전공시험 공부를 해놓으면은 그 공공기관에 그래도 전공시험 보는 곳들은 다 해볼 만한 건가요? 아니면은 좀 달라지나요? 좀 위험이라는 게? 그런 전공시험을 보는 데는 다 해볼 만하죠. 당연히 해볼 만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유형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경영 관련된 시험을 보는 건 맞으니까. 네네. 그 과목으로 보는 거니까. 네. 준비를 해두면 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거의 전공시험 공부는 이게 그냥 평상시에 해놓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가장 좋은 건 이제 본인이 그 전공을 했으면 가장 좋지만 네네. 어렵다면은 이제 그런 강좌가 있어요. 좀 유명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인텔 강의 같은 거요? 네, 예, 경영학 언론도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있고, 뭐 네. 중급회계, 네. 뭐 재무회계 이런 네. 강의들을 하시는 분, 좀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름 그쪽에서 네네네. 그런 강의들을 이제 좀 들으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본인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논술 시험은 또 전공 시험과 또 다른 건가요? 전공 시험에 논술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논술을 따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NCS와 이제 논술을 보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아니면 전공 시험을 보고 네. 이제 그 안에 논술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NCS는 다 보는 거고. 그렇죠. 이제 기업마다 뭐 전공 시험 보는 데도 있고 뭐 논술 시험 보는 데도 있고 둘 다를 보는 데도 있고 네, 이런 맞아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논술 시험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술 시험은 이제 같은 경우는 회사와 관련된 네. 또 주제를 정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네네. 이슈 같은 거를 정해주고 네네.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말 그대로 논술을 하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글빨이 좀 있으면은 그 썰을 잘 풀면 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은 그 뭐 전공에 대한 또 이해가 있어야 되는 이런 건가요? 사실 전공과 관련된 어떤 예를 들어서 네네. 뭐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써라 네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뭐 이슈 네. 쉬운 주제로 하나 될까요? 뭐 사용제에 대해서 사용 제도에 대해서 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논술은 근데 저는 네. 말씀드리는 게 네. 좀 단기간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이제 뭐 단기간 논술 합격 전략 네네. 이런 식으로 광고해가지고 좀 네. 준비생들을 현혹하는 그런 데도 네.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논술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럼 그 말씀은 NCS하고 전공시험은 단기간에 준비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NCS는 네. 조금 저는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전공시험은 좀 어렵죠. 왜냐면은 그게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공자면 준비가 가능하다? 네, 전공자면 좀 더 수월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NCS는 어차피 근데 네. 기본적으로 다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는 이제 네. 대기업과 같은 경우도 이제 직무능력시험 보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필기시험 준비법에 대해서 이제 뭐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네. 가지 뭔가요, 그럼? 그 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네. 좀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가시면 좋다. 네네. 저는 항상 시험을 볼 때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갔거든요. 네, 면접도 그렇고 네. 필기시험도 그렇고 네.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가니까. 네. 좀 더 수월하게 좀 적응해서 문제를 그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준비생 분들도 취업 준비생 분들도 시험 보기 전에 하루 전에 내가 다음날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할 거고 네네. 가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눈을 감고 시험장에 가서 내가 몇 시까지 도착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몇 시까지 도착을 해서 책을 한번 내가 이제 메모했던 것들을 보고 시험을 딱 시작해서 내가 아는 문제부터 쭉 풀고 그 다음에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걸 그냥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걸 시험 며칠 전부터 하신 거예요? 그 한 3, 4일 전부터 했던 거죠. 그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이제 두 번째는 또 뭐 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공기관 제가 이제 가고 싶은 공공기관에 홈페이지를 자주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과 관련된 시험들이 나오거든요. 뭐 지문을 주어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아니면 의사소통 능력을 푸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꼭 공공기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1년 총 재무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실제로 그 조직도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런 조직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그걸 맞는 거를 고르는 지문들이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게 유심히 보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홈페이지 가면은 항상 이제 대표이사 혹은 뭐 CEO 이런 뭐 분들의 비전, 인사말 나오잖아요. 인사말도 나오고 그런 것도 보는 거 진짜 중요한가요? 인사말보다 비전 목표, 비전 목표. 그다음 경영 전략 체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좀 더 도움이. 근데 비전 비전이나 목표 이런 거 보면은 뭐 열정 이런 거 써 있고 해가지고 너무 뻔한 같이 뻔한 얘기 써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사실 그런 것들은 자기소개서에 활용하기 참 좋아요.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게 그 회사의 인재상과 부합하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식으로 저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많이 썼었거든요. 실제로 합격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합격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회사 전략 같은 경우는 아, 이 회사의 경영 전략은 이러이러한 건데 저도 이러이러한 경영 전략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지식을 쌓아왔다 뭐 전공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도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다양합니다.